자, 내용 일치 불일치. 여기서는 일치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거. 이 일치란 말에 다시 한번 별표. 이게 매년 일치였다, 불일치였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47번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막 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지금 연습하기, 지금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 보고 있는 걸 테니까 좀 내용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정확하게 체킹을 해놓고 문제 푸세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일치인데 불일치로 보고, 불일치인데 일치로 보고 틀려버리면 아이고 속상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내용 일치 문제는 이 선택지 순서와 글의 순서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자라고 했었죠. 지금 화면 구성해 놓은 거 보이죠?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자 지문 다 읽고 선택지 이게 아니라 선택지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하나 읽어 내려오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이건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 개는 틀렸고 한 개만 맞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천천히. 그럼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했는지 아닌지 보자고요. 갑니다. 1990년대 초에 자 이메일이 처음 등장을 했대요. 오 좋아요. 근데 바로 나오네요. It was exciting. 그건 참 재미가 있고 신났었대요. 당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느낌 뭡니까? 자 그 다음 바로 선택지 2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2번 선택지 갔더니 자 이메일의 효용성은 여전히 의사소통 수단에 있다. 그럼 여긴지 아닌지 바로 다음 문장 봤더니 어느 지점에 이르러 이메일은 shipped A from B, from A to B 이렇게요. A에서 B로 옮겨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메일이 being a new way of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동화된 아하 work assigner, 업무 지식이래요. assign 할당하다, 업무 할당기래요. 됐나요? 이제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동선은 있다. 잘못됐네요. 헷갈립니다. 급한 상태에서 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평상시 이렇게 훈련을 해두시라고요. 2번도 틀렸네요. 3번 갔더니요. 오늘 많은 직장인들은 이메일에 얽매여 있다. 바로 다음 문장 갑니다. 여기 첫 번째 힌트가 나오네요. 자, 여기도 사실 힌트인데 It became the way 그 방식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daily task, 매일매일의 일을 할당하는 거래요. 즉, 곧 우리의 bosses, 이 상사들과 co-worker, 이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sending us messages, 우리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낸대요. 일과 관련된. 그 다음 문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메일이 작은 dictator, 독재자가 되어버렸다. 얽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어휘 능력만 있으면 하나하나하나 확인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조심할 거 세 번째 얘기하네요. 내용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요거 조심하시고요. 글의 순서와 선택지 순서라고 할게요. 선택지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하니까 선택지 보고 본문 보고 선택지 보고 본문 보고 요렇게 접근할 거. 됐죠?